레이클래스 다육농원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기는 시흥시 개수동에 자리하고 있고 키핑장 전용 입구라고 되어 있죠. 회원의 출입금지. 키핑시설이 대한민국에서 A클래스 최고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싶을 만큼 정말로 시설이 초현대식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는 키핑장이 있어서 키핑 회원을 모집하지만 번호표 대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지방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올라와서 여기서 시흥시 개수동에 위치한 A클래스 농원에서 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통하는 데고 당연히 농사도 짓죠.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삽질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유통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곳이 바로 A클래스라고 합니다. A클래스 모든 것, 사랑, 그 다음에 상품, 친절, 모든 시설 다 잘 되어 있는 탑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에 우리 아가를 맡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키핑장을 혹시 구경하시겠다, 혹시 나는 키핑장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농사도 짓고 오늘은 1주년 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뛰어왔습니다. 차에서 얼마나 뛰어서 달려왔는지. 자, 어떤 1주년, 자, 잠시만 볼게요. 에이클농원 오픈 1주년 특별 이벤트. 마리아 금, 복륜 백금, 한 개, 얼마야. 어머 세상에, 다남이 왜 금을 안 한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이, 기다렸잖아요. 자, 1인 한 개만 주문 가능하고, 한정 수량입니다. 방문 구매하시는 구독자님은 먼저 전화하고 입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오는 사이에 다 팔리면 가질 수 없다는 그 말이죠. 자, 다육이 번호를 꼭 같이 문자로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1번 구매하겠다 그러면 1번하고 10만원 문자 딱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좌번호 받자마자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 100 복륜금입니다.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확하게 사이즈 재서 설명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사이즈와 번호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클농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픈 1주년 특별 이벤트 마리아 금 복륜 백금. 복륜 백금 한 개 10만원이요? 구독자님들 저도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 1번부터 아이들, 잠깐만요. 모주를 보고 구매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주,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 아이가 바로 마리아 금 백, 그러니까 복륜 백금 모주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로 저는 최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고의 좋은 상품 품질을 정말로 좋은 가격이어서 끝내준다. 이벤트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주는 이 정도 사이즈. 나도 얼만큼만 키우면 모주가 되냐면 겨울 두 번 정도만 나면 모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은 동일합니다. 번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번 10만원 하고 계좌번호 받아서 넣으면 끝나는데 만약에 내일 넣을게요는 안 됩니다. 예, 입금하신 순서대로. 자, 그러면 1번을 보고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8cm 이상이 되지만 그러나 8cm 정도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마리아 복륜 백금. 이 정도면 금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창도 그리고
국민다육도 마찬가지지만 모주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맞다. 무근아이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리아 복륜 100금이고 가격은 10만원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번. 어머 세상 2번. 이제 이런 스타일은 이런 거죠. 2번은 얼굴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미 각기 철화는 아니지만 각기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쌩얼이 좋다. 얘는 2번이었어요. 사이즈요? 자, 요렇게 갑니다.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약 7cm 정도. 근데 영상으로요? 아, 7cm 맞아 오네. 영상으로도. 자, 7cm 혹은 8cm.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리아 금 중에서 철화로 간, 이미 철화죠? 철화로 이미 간 아이. 3번. 야심차게 준비한 에이클농원의 오픈 1주년 이벤트를 합니다. 이 가격이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금을 구매해 보셨거나 영상으로 구매, 구경을 하셨더라면,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팔아? 어머, 다남이 다 사는 거 아니야? 안 삽니다. 자, 3번. 철화로 가는 아이, 이미 철화가 되어 있는 아이. 자, 그 다음에 4번도 사이즈 됐잖아요. 자, 4번도 이미, 자, 사이즈 봅니다. 약 7cm 이상 8cm까지 충분히 나오는 아이이고,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 그 금을 볼 때는, 예, 다남다육을 보면 꼭 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을 볼 때는 속입장을 봤을 때 금 상태가 복륜으로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고 돌리면 선명하게 복륜으로 들어 있고 백 복륜 금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4번. 그 다음에 5번. 5번은 완전체 쌩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성향이 다르세요. 나는 철화가 좋다, 쌩얼이 좋다. 사이즈 갑니다. 충분히 7cm 이상 나오는 아이죠. 자, 5번까지 갔습니다. 자, 왜 이 가격을 드리냐. 혹시 중간에 건너뛰신 분들, 어우 세상에, 이렇게 에이클농원의 오픈 1주년 이벤트 마리아 금이고 복륜 100금 한 개 10만원이 말도 안 됩니다. 1인 한 개만 주문이 가능하고, 만약에 방문 구매하고자 하시면 나는 6번 산다 계좌를 넣으시고, 그리고 방문해서 내가 6번 주문한 사람이다 라고 찾아가시면 되는데, 차이는 택배로 받으시는 거는 흙을 털어갑니다. 와서 받으시면 분채 그냥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6번을 갑니다. 6번은 어머 이렇게 져야 되겠다. 그쵸? 요 정도도 7cm 충분히 되죠? 끝에서 끝에까지 충분히 7cm 정도 되고, 6번도 마리아, 예, 마리아 금 복륜 100금, 예, 하나의 가격은 10만원. 어느 분이 또 그래요.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맞냐? 맞아요. 예, 7번입니다. 속 입장을 보시고, 자, 위에서, 봤습니다. 드론샷 갖고 옆으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모주. 이쯤에서 제가 모주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모주는 지금 보시면 요 아이가 모주예요. 모주라고 하기에는 어때요? 조금은? 제가 이 정도까지 키우기만 해도 얼만큼 커요? 겨울 한 번 혹은 두 번, 1년 반, 2년 정도만 자라면 모주급으로 성장할 아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어머, 8번 또 마음에 든다, 야. 그죠? 어머, 어쩜 좋아. 자, 이렇게. 왜냐면, 참 잘생겼어요. 얼굴, 로젯 하나가 반듯하게 잘생긴 8번. 속 입장을 봤을 때 속 입장이 가까이. 충분히 복륜으로 잘 들어있고 백금이 맞습니다. 이름은 마리아 금 복륜 백금.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얘예요. 마리아 금 복륜 백금 9번입니다.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요 정도. 제가 봤었을 때도 약 7cm는 충분히 됩니다. 그쵸?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속 입장을 보면, 왜 속을 보라 하냐면 겉 입장은 하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특히 분을 털어서 받으시면 겉 입장은 하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속 입장에 네, 8번까지 보셨고 9번 가겠습니다. 9번도 사이즈 보시면
항상 금을 볼 때는 안에 속 입장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시고 옆에서 보시고 아래에서 보시고 속 입장 나오는 금 상태를 보면 복륜금이 맞습니다. 마리아 백 복륜금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가격이 사이즈 한번 보시면 요 정도의 사이즈 요 정도의 사이즈가 이 가격은 아마도 금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신 분들은 어우 세상에 웬 웬떡이야 아유 예 맞습니다. A클래스 예 맞습니다. A클래스라고 하는 키핑장 또는 농장을 지경하면서 개업 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구독자님께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예, 10번이에요, 10번. 어머, 이쁘다. 10번은 누가 사요? 다남이? 아유, 다남은 안 삽니다. 자, 10번.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보셨고,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 가격은, 예, 10만, 단돈?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또 거한 가격이고, 지금 보는 얘는 모주잖아요? 모주를 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구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주도 보셨고 10번까지 다 보셨는데 왜 이런 가격을 할 수 있냐 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지만 에이클농원의 오픈 1주년 이벤트 마리아금 복륜 100금 예 한 개 10만원 한 사람이 한 개만 주문 가능합니다. 한정 수량이고 자 그리고 다육이 번호 11번 사겠다 그리고 10만원 입금하시면 계좌번호가 딩동 왔을 때 당첨입니다. 아유 재밌겠다. 스릴도 있고 자 다육이 번호를 꼭 같이 문자 주세요. 자 11번은 11번부터 20번까지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11번 11번은 자 요렇게 마리아 금 복륜 백금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중에서 백금인데 금 상태가 최상이라고 하는 복륜 백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 어우, 다, 아유, 이 정도는 크지.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구를 적심할 때는 4cm 전후를 적심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이미 뿌리가 다 내린 아이들이고, 사이즈는 약 7cm 전후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 정도는 가격이 시중가로 제가 말해도 될까요? 아이 참아야지. 왜냐면 그렇게 판매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12번. 12번은 지금 이 상태는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이, 구독자님들이 이런다. 속입장은 괜찮은데 겉입장은 하엽으로 가고 속입장 나오는 아이들이 금이 최상일 때가 가장 좋은 등급 처럼 봤습니다. 최상위 그룹에 자 그러면 12번도 사이즈 보면 이 정도 사이즈 7에서 약 8cm 어머 야는 크다 자 그리고 와서 가져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점이 이거예요. 포트채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가 몸살을 하지 않고 배송으로 받으시면 털어 갑니다. 그러면 예 그 우리가 그 다육이 심는 흙에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괜찮죠? 자, 요 정도는 요렇게 보시면 사이즈 아유 얘는 그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속을 한 번만 더 보면 속 입장에서 백금 상태가 좋으면서 복륜 상태가 좋은 마리아 금 복륜 백금 사이즈는 지금 이 아이는 조금 더 길어요. 예, 사이즈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약 7에서 8cm 정도 되는 번호는 14번 내가 14번 하겠다 띵동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가 와야지 당첨입니다. 자 15번 오 15번이요? 자 사이즈 요정도 평균적으로 다 7에서 8cm 정도 되고 마리아 금이고 복륜 백금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왜 주냐 하면 오픈 1주년 자 에이클농원은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에이클농원은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라서 이 가격이 가능하고 한 분이 한 개만 가능합니다. 방문 구매는 미리 내가 6번 하겠다 돈을 넣으시고 와서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내가 그냥 차를 몰고 오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흥시 개수동에 위치해 있고 제가 외곽을 타고 오면
바로 외곽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바퀴 돌면 캠핑장으로서는 최상으로 최신식 최고의 좋은 시설이 되어 있지만 주변 경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다육이 그러면 저도 캠핑장 가면 하루 종일 머물게 되잖아요. 공기 좋고 공기 맑고 산세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에이클농원이 키핑 회원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키핑 회원이 거의 다 차 있지만 그래도 남은 몇 자리를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비워둔 상태여서 혹시 키핑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마리아 금, 복륜 백금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키핑이구나라고 와서 구경을 하시고 나도 키핑해야지라고 하시면 구경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6번까지 했죠? 17번, 자, 16번, 16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사이즈는 이 정도. 오, 사이즈요? 어머, 뒤로 갈수록 좋은가? 에이, 이 정도는 실제로 올 봄이죠. 3월 추석 구정 지난 후에 적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을 뿐이지 다 똑같은 출생, 연도, 쌍둥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이 아이들입니다. 17번도 사이즈 같습니다. 요 정도 7에서 8cm 정도 같습니다. 요렇게 어머 세상에 그래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물론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은 털어서 갑니다.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분채 받으셔서 분해서 고스란히 키우시는 게 좋죠. 예. 자, 분 만약에 오지 못하시면 택배 받으시면 되고 자, 18번입니다. 18번 목소리가 큰 게 18이라고 해야지. 자, 요렇게 좋은 아이 속 입장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복륜 상태이고 백금으로 이루어진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백금으로 되어져 있고 복륜 상태가 최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신 성분 출신 성분도 알아야 됩니다. 금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모주가 좋은 아이라고 제가 모주를 얘는 모주예요. 오, 이거 캡처해서 달라? 에이 땡. 예, 요거는 모주예요. 이렇게 좋은 모주에서 적심해서 나온 아이들이 이제 네, 맞아요. 자, 19번. 19번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 세상에 개인 아따 야는 또 금이 좋네. 그죠? 자, 19번은 아니 어느 거 안 좋은 거 없지만 맞아요. 19번은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아따 사이즈. 그리고 속 입장을 한 번 더 가까이 갑니다. 짠짠짠짠짠. 완전체 복륜금이고 백복륜금이 맞습니다. 자, 마리아 백복륜금 맞습니다. 19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자, 사이즈 같습니다. 예, 요 정도 사이즈이고 아이는 안쪽에서부터 이미 금이 다 제가 봤었을 때는 금 상태로는 아주 우수한 그래서 모주를 보고 구매해야 된다라는 말이 모주가 좋아야 당연히 물론 무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금 아이들을 출신 성분 엄마가 좋아야 이렇게 좋은 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주를 보고 1번부터 제가 20번까지 소개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에이클농원의 키핑 회원 키핑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농사를 지면서 키핑장도 운영을 하죠. 그래서 농사는 지방 서산에서 하시고 그리고 키핑 회원이 지금 계시고 키핑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서 구독자님께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에이클농원이 맞아요. 오픈 1주년 이벤트로 마리아금, 복륜백금을 한 개 10만원씩 1인 한 분께 하나씩만 주문 가능하고 방문 구매를 환영합니다. 입금 순이고 다육이 번호와 같이 문자를 달라는 거는 이 번호 13번 하겠어요. 그리고 10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제가 다녀본 키핑장, 다녀본 농장, 다녀본 농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에이클농원에서 다남다육이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렸습니다.